안녕하세요, 인디입니다.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로 좀 만들어 놓으면 편할 것 같은 앱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챗GPT 앱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앱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도 잠깐 다시 이 앱을 누르면은 언제든지 제가 보고 있던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, 만약에 그리고 유튜브가 꺼져 있다 그럴 때 이 앱을 실행시키면은 유튜브가 새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런 앱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요.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구글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또 챗GPT한테 질문이 생기면은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설명이 길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. 애플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맥 OS 환경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위에 뭐 편집기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. 스크립트라고 안 치고 편집기라고만 써도 여기 스크립트 편집기가 나오죠. 편집기가 켜지면은 새로운 문서를 만드시고요. 여기다가 제가 드리는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커맨드 V에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. 이제 여기다가 유튜브를 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바탕화면에 이렇게 앱이 생겼을 때 더블 클릭하는 거랑 아니면 뭐 앱을 실행시키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를 눌러보면은 지금 챗GPT였다가 유튜브 쪽으로 연결이 됐죠. 새롭게 유튜브 창이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던 게 있다가 잠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번역을 좀 해보고 다시 앱을 실행시켜서 유튜브 보던 거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여기다가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시면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죠. 일단 사파리가 아니라 구글 크롬으로 여셔도 되고요. 원하시는 브라우저를 텔 어플리케이션 사파리 말고 뭐 크롬이라든지 이 부분을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여기다가 뭐 챗GPT URL이라고 하고 챗GPT 주소는 chat.openai.com이네요. 여기다가 chat.openai.com 이라는 새로운 주소를 넣고 바꿔야 될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. 여기 유튜브 U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 그냥 챗 URL이라고 하죠. 챗 URL이고 여기 한 번 더 챗 URL 나중에 구별하시기 편하게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챗GPT 관련된 앱이 돼서 여기로 항상 연결을 시켜주죠. 아우 지겨워, 노래 좀 듣자 하고 노래를 좀 듣다가 돌아가야지 해갖고 다시 웹을 딱 실행시키면은 하던 걸로 이동시켜주죠. 아주 좋습니다. 전 지금 챗GPT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고요. 독에다가도 심어놨죠. 로고까지 제가 만들어서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제가 드린 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넣으세요. 챗GPT는 만들어져 있어서 만들려고 했던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. 잘 되는지 실행을 해보고요.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위에 파일 부분을 눌러주시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팝업이 뜨는데 여기다 이제 제목을 유튜브를 켜주는 앱이 될 테니까 유튜브라고 하고 태그 같은 거 안 쓰셔도 되고요. 위치는 데스크탑에 놓고 여기서 파일 포맷을 그 꼭 응용 프로그램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코드 서명하지 않음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유튜브라는 앱이 이렇게 생깁니다. 요걸 이제 정보 가져오기 요런 프로그램입니다.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열리죠. 딴 거 하고 있다가도 유튜브를 누르면은 열리겠죠. 여기다가 바로 갖다 놓으시면은 바로 앱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유튜브가 만약에 꺼져 있다 할 때는 요 유튜브 앱을 누르시면은 켜지고 딴 거 하고 있다가 가면 연결 다시 돌아가지고 보던 거 멈춰놓고 태양이 뭐야 하다가 노래 마저 들어야겠어 할 때 다시 유튜브 누르시면은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유튜브라고 되어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. 프리 로고스라는 사이트가 있네요. 이름이 프리 PNG 로고스인데 프리겠지? 요 파일 괜찮아요. 요거를 유튜브에다가 넣어주면은 예쁜 유튜브 모양이 되죠. 안 예쁜 모양 빼고 예쁜 모양으로 바뀐 유튜브를 넣어주면은 이제부터 얘가 저의 유튜브 앱이 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? 요번에는 구글 번역 translate.google.com 이렇게 그냥 본인이 자주 가시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복사해 와서 translate.google.com 뭐 요거의 이름은 저는 translate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딱 실행이 되는 거죠. 클릭해서 내보내기 이렇게 하고 스크립트가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서명하지 않은 저장 구글 번역기 생겼죠. 구글 translate 그렇지 이거지.
바로 이것이. 구글 번역기 앱도 여기다가 싹 놔주고. 아 너무 좋다.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이런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앱들이 실행이 잘 되고 있으면은 굳이 요거 저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삭제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새로운 갈만한 웹사이트가 생길 때마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소만 싹싹 바꿔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끄시려고 할 때 이제 뭐라고 뜨겠죠? 떴을 때 여기다가 저는 이제 이거를 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앱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. 이번에는 응용 프로그램 말고 스크립트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. 앱 이렇게 저장이 됐죠. 방금 저장한 게 이렇게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계속 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시는 그 요 URL을 부르고 싶은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시고 이 부분에다가는 실제로 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를 URL을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. URL은 여기 한 번만 변경하시면 되고요. 이름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총 네 번 변경하시면 됩니다.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냥 본인 마음 편하려고 내가 약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한다.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내용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. 다음번에 또 쓸만한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인디였습니다.